그러면은 오늘은 픽셀아트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준비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픽셀아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트잖아요. 막 전묘화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저도 약간 예전에 그런 거 했었던 적 있거든요. 모눈 종이 아시죠? 그 격자로 된그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색연필로 칠해가지고 픽셀아트 수작업으로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아트라서 준비물에는 일단 디지털 기기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라 함은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 아니면은 요새 많이 쓰시는 패드 이런 게 있죠? 드로잉 패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마우스로 그릴지 타블렛으로 그릴지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픽셀 아트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그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타블렛으로 디지털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져서 저는 픽셀 아트도 타블렛으로 그리고 있어요. 마우스가 일단은 컴퓨터 화면은 같이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타블렛 살 필요 없이 마우스로도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타블렛을 사게 되면은 제가 추가 비용이 들잖아요. 타블렛이 싼 거는 한 몇만 원 하는데 비싼 거는 또 몇백만 원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로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냥 마우스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버추얼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림을 되게 세세하게 그렸잖아요. 좀큰 그런 그림은 마우스로 그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할 때는 마우스로 픽셀아트 이렇게 그리시다가 나중에 좀더 디테일하고 큰 그림 그려보고 싶다 하면은 그때 타블렛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우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마우스 오래 쓰면은. 타블렛은 좋은 점이 그 한번 익숙해지면은 종이에다가 저희가 펜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펜을 쥐고선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라 한번 적응되면은 네,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되게. 있으면 좋아요. 돈을 쓰면 뭐든 좋아요. 좋은데 추가 비용이 든다. 그 프로분들 중에서도 마우스로만 그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선택이다. 그래서 컴퓨터랑 패드. 패드는 아이패드면은 이제 애플 펜슬. 그게 따로 필요할 거고, 갤럭시 탭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또 스틸러스 펜? 그것도 따로 필요하실 테고. 아무튼 도구로는 그 정도가 있고, 이제 그 컴퓨터에서 돌릴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프로그램은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단 무료 프로그램이 있고, 유료, 그러니까 돈 내고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무료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일단 여긴 안 적혀 있는데, 저희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그림판도 있잖아요. 그림판도 픽셀 아트 그릴 수 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픽셀 펜으로 그리는 거라서 거기서도 그릴 수 있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다 싶으면은 이제 픽셀 스튜디오라는 게 있고 피스케일도 있고 픽실 아트, 크리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무료긴 한데 요거 세 개는 일단은 픽셀 아트 전문으로 나온 거고 요 크리타라는 거는 그냥 무료 그림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뭐든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무료예요. 픽셀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스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피스케일이랑 픽실 아트는 웹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웹으로 접속을 해요. 이웹 화면에서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Create Sprite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은 뭐깔 필요도 없이 그냥 접속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여기다 저장도 할수 있어요. 여기 세이브도 있고 익스포트 하는 게 있거든요. 출력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짠 내가 그린 거를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케일이랑 픽실 아트 이거는 웹에서 이렇게 바로 그려서 출력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무료니까 또 되게 가볍게 내가 한번 픽셀 아트 그려보고 싶다 할때 써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내가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더라도 조금 전문적인 그 기능들을 써보고 싶다. 디테일한 거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유료로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쓰시면 돼요. 유료 프로그램으로 쓸수 있는 게 어도비가 있고요. 클립 스튜디오도 픽셀 아트 그릴 수 있고요. 사이툴도 있고, 그리고 이비스. 이비스도 거기 픽셀 폰트, 네, 폰트라네. 픽셀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도비는 진짜 비싸고,
클립 스튜디오도 요새 이제 무기한 버전으로 이제 한 번 내고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구독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은 될 거예요. 타이틀은 그것도 구독인가? 아 구독은 아닌 것 같다. 근데 한 5만 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타이틀이랑 이비스는 제가 사실 많이 써보진 않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켜본 정도거든요. 근데 둘 다 그 픽셀 브러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깔자마자 픽셀 아트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들은 이제 돈 내고선 조금 더 전문적인 기능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제가 또 픽셀 아트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에이스프라이트라고 있어요. 뭐 아이콘도 되게 귀엽잖아요. 픽셀로 됐어요 아이콘도. 에이스프라이트는 편하게 쓰신다면은 이제 스팀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아예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웹페이지 가가지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유료예요.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게 애니메이션 작업이 진짜 편해요 얘가. 아무튼 애니메이션 되게 편하고 일단 픽셀 아트 전문으로 나온 거라 픽셀 아트 그리기에는 진짜 제일 최적화됐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초반에는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포토샵으로만 그렸었어요. 클립 스튜디오랑 그거 두 개만 썼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에이스프라이트 지금 화면이거든요. 보시면은 얘가 인터페이스가 아 픽셀로 돼 있어요. 글자도 픽셀 폰트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가독성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포토샵이랑 클립 스튜디오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단축키나 기능적인 게 좀 다른 게 많아가지고 적응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픽셀 아트 그리기에는 진짜 유만한 게 없어가지고 저도 결국에는 이거 자주 쓰고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아까 말한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제가 또 게임 요새 개발한다고 막 작업을 하잖아요. 게임 개발할 때 진짜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요. 에이스프라이트에. 그래서 저는 픽셀 아트 그리고 싶은데 프로그램 하나 써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에이스프라이트 되게 강추 드립니다. 이게 2만 원이었나? 지금?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독형도 아니고 그냥 한번 사면은 계속 쓸 수 있어요. 업데이트도 계속 해주고 있고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요 유료랑 무료랑 어느 거를 쓰면 좋은가? 무료도 쓸 수 있는데 왜 유료를 쓰는가? 네, 무료 프로그램의 장점은 진짜 그냥 찍먹할 수 있잖아요. 무료니까 내가 뭐 픽셀 아트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럴 때 그냥 찍먹용으로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고선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돈 들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장점이죠. 근데 유료 프로그램을 왜 쓰냐. 무료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료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전문적인 기능들이 좀 부족해요. 그냥 그 픽셀 찍는 그 정도만 쓸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편집 기능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프로그램 따라서는 이제 광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패드 쓸 때 그런 앱에서 광고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피스켈 말고 픽실아트라고 웹에서 픽셀아트 그리는 그 프로그램이 또 있었는데 피스켈은 광고가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써볼 때는 광고 안 나왔는데 픽실아트는 광고가 있어요. 이거 웹버전인데도 그 오른쪽 밑에 계속 이렇게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쓸 수 있는 대신에 광고가 계속 나오니까 그림 그리다가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제 앱에서 인앱 결제 해가지고 광고 없애는 거라던가 그냥 프로그램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광고가. 대신에 근데 광고만 보면은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이거는 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유료 프로그램의 장점이라면은 무료 프로그램에 없었던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다. 거기다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 돈은 나가지만 내가 이것저것 써볼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유료인 거죠. 단점은 돈이죠 뭐. 돈만 되면은 이제 유료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무료 프로그램이랑 유료 프로그램들은 이게 PC용으로도 있고 모바일용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용이라는 거는 패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아니면은 폰으로도 요새 그리잖아요. 폰에서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앱 그런 거 소개해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 요 두 가지는 지금 픽셀 아트 전용 앱이고, 요거는 프로크리에이트. 프로크리에이트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 아이패드 구매하시면은 이제 프로크리에이트 다운 받으셔서 그림 그리시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요 두 가지 픽스퀘어랑 픽사키는 픽셀 아트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일단은 다 써봤는데 그 제가 처음에는 픽사키를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스퀘어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패드 작업할 때는 이걸로 쓰고 있어요. 이거를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픽스퀘어는 일단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조금 최신이고 픽사키는 조금 나온 지 꽤 됐는데 가격이 픽사키가 조금 더 비싸요. 픽사키가 얼마더라? 지금 3만원, 4만원? 5만원? 그 정도 하고 있고 픽스퀘어는 한 만원 정도?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픽스퀘어 좋아하는 게 그 아까 에이스프라이트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픽스퀘어가 에이스프라이트 파일이랑 호환이 돼요. 에이스프라이트에서 작업하던 거를 이제 패드로 불러와가지고 픽스퀘어로 열면은 그대로 작업이 가능해요. 막 레이어도 살아있고 애니메이션 작업한 프레임도 다 살아있고 그래서 PC로 에이스프라이트로 이렇게 작업하다가 패드로 불러와가지고 그냥 뭐 바깥에서 또 작업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UI라고 해야 되나? 되게 깔끔해요. 되게 심플하고 보기가 좋으니까 좀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크리에이트 많이 쓰잖아요. 패드에서. 근데 저는 약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는 픽셀 아트 그리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픽셀 아트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써야 될까? 약간 근데 이걸로 픽셀 아트 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픽셀 아트 전문으로 나온 앱들이 편하기는 더 편해요. 프로크리에이트는 그림 그릴 땐 진짜 짱이에요. 픽셀 아트 할 때는 약간 비추. 앱 설명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하나씩 체험하는 것처럼 영상 찍어봐도 될 것 같아요. 프로크리에이트로 뭐 픽셀 아트 그리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이패드랑 아이폰용이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도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근데 갤럭시 탭이 그렇게 그림 앱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그림 그리는 앱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들어서 근데도 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샵이랑 클립 스튜디오 이게 PC로도 쓸 수 있는데 앱으로도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아이패드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갤럭시 탭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픽셀 스튜디오도 아마 앱이 있어가지고 그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사용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이비스 페인트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이비스는 까만 게 있고 파란 게 있더라고요. 색깔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비스가 있고 이비스 X가 있어요. 이비스는 돈 주고 사야 되는 앱이고 파란색 이거 이비스 X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료 앱이에요. 근데 그거 있죠. 인앱 결제하는 거. 무료로 쓰지만 이제 광고는 봐야 돼. 광고 보기 싫으면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부분 무료 같은 거죠. 무료로 써보고 싶다 하면은 요 파란색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광고 보기 싫고 그냥 써보고 싶다 하면은 까만 거 사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좀 아까 그 픽셀 스튜디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요거 써보시면 되지 않을까. 갤럭시 탭 분들은 구독은 진짜 처음 쓰기에는 좀 헤비해요. 매달 나간다는 게 이거를 좀 잘 활용한다면 모를까 처음 접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비스 페인트 무료로 돼 있는 걸 쓰시거나 픽셀 스튜디오 요거를 한번 써보시거나 근데 기왕이면은 픽셀 전문으로 나온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비스도 그림 프로그램이라 거기에 픽셀 브러쉬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냥 픽셀 아트 하고 싶으시면 픽셀 아트 전문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제 픽셀 아트 시작할 수 있는 그 준비물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드네요.